어제 오전 경부고속도로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또 경북 영덕군에서는 SUV차가 저수지에 빠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주말 동안 있었던 사건 사고를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에 버스가 서 있고 파편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바로 앞엔 SUV차가 심하게 부서져 있습니다. 2차선을 달리던 SUV차가 갑자기 차선을 바꾸다가 버스와 부딪히면서 4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멀리서부터 빨리 대응을 했으면 괜찮은데 이제 갑자기 보다 보니까 이제 핸들을 좌측으로 틀은 거죠. 이 사고로 SUV 운전자 최모 씨와 동승자 두 명이 다쳤고 사고 수습으로 일부 차선이 통제되면서 한동안 심한 차량 정체를 빚었습니다. 저수지에서 흰색 차량 한 대를 끌어올립니다. 경북 영덕군에 있는 한 저수지에서 SUV 차량이 물에 빠진 채 발견됐습니다. 차량 안에서는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아 가족들이 가출 신고를 했던 56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46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갑자기 후진하면서 경비원 26살 B씨를 들이받았습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벽을 들이받은 뒤 갑자기 후진하면서 오토바이 등을 잇따라 들이받았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